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웹3 관심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일단 영광이고요. 조금 제가 이제 스터디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터디한 중심은 이제 한 부분은 이제 메인넷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것인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지금 어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오늘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아주 짧지만 좀 굵게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지금 1, 2, 3세대 어느 세대에 좀 거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3.0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지 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이제 뭐 특장점들을 서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장 이제 좀 지주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얼마나 증대시키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부분인지 그래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조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마켓캡 기준으로 한 이제 10개 정도의 메인넷들의 조금 특장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가지고 앞으로 3.0 시대에서 현재 조금 흥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조금 키 석세스 팩터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암호화폐 이제 발전 단계에 좀 말씀드리면 모두 다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대에는 사실 이제 그냥 공개 분산 원장 자체가 너무나 이제 특별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상통화 한정적인 기능일지라도 굉장한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내에서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 계약의 문제점을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지적을 하고, 여기서 어떤 개발을 하고, 여기서 어떤 개선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더리움이라는 하드포크를 통해서 2세대의 암호화폐가 발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스마트 계약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비로소 다양한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위에 다양한 DApp들이 얹혀질 수 있었던 그러한 2015년에서 2018년 정도의 시대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018년부터 조금 이제 현재에 이를 것 같은데요. 조금 이 시대는 뭐 굳이 말하자면 좀 춘추전국 시대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오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참 시장의 반향이 컸던 걸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오스라는 어떤 것들을 필두로 뭐 바이낸스 솔라나 뭐 뒤에 좀 다르겠지만 뭐 아발란체 뭐 등등 다양한 어떤 메인넷 혹은 암호화폐들이 자신들만의 특장점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다양한 합의 방식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3세대가 펼쳐지고 향후에 4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것은 메인넷인데 아마 사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알것 같지만 이제 스터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메인넷을 좀 다루면은 일단 토큰과 코인에 대해서 조금 분할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큰은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코인 위에 올라간 어떤 암호화폐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코인이라 함은 그러한 것이 독자적인 토큰의 생태계가 발전을 해서 독립해 나와서 독립적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거래소, 지갑 간 트랜잭션 등 다양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코인의 모습을 갖춘 것을 메인넷이라고 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전환 과정은 이제 토큰으로 기본적으로 좀 성공을 거둔 다음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향후 메인넷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티피컬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인넷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이제 테스트넷에서 다양한 뭐 테스트를 거치고 그다음에 비로소 이제 메인넷을 출시할 거다라는 대서 특필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인넷으로 조금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메인넷을 뭐 완벽하게 구분이 되진 않지만 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레이어 1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인이고 그 안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거 생태계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요.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레이어 1에 의존적인 이런 암호화폐들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너무나 많이 아시다시피 이더리움도 본인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가진 D앱들이 3천 개 수준의 엄청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요즘 가장 핫하고 또 셧다운 문제로 가장 좀 트러블이 많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어떤 메인넷 춘추전국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 개별 생태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D앱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규모가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적인 이제 핵심 요소로 뽑았는데요. 일단 D앱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앱이랑 다르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앱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은 좀더 빠를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성패를 가를 부분이 D앱은 당연하게 블록체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앱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이 백업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D앱들이 얼마나 이제 그냥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사실 초기 1, 2세대까지만 해도 어떤 디파이적인 부분에 조금 치중된 게 있었다면은 사실 최근 몇 년간은 NFT 붐이 굉장히 불었고, 그리고 사실 앞에서 다른 분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조금 요즘 사그라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P2E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빠르게 다양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D앱이 조금 더 다채로운 방향으로 확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L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각 메인넷들이 얼마나 많은 규모의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를 좀 보여준 지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 디파이 부분에서 60%에 일단 TVL을 차지 중인데, 이제 첫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세대의 사실 독보적인 이더리움에 있어서 현재 지금 3세대 메인넷 경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테라, 그리고 솔라나, 아발란체, 트론, 팬텀 등 다양한 이제 메인넷들이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그 어떠한 포션들을 상승시키는 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하여서 그러면은 이제 메인넷 3.0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라고 했을 때, 기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이러한 다양한 메인넷들이 자신들만의 특정점들을 가지고 굉장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대이고,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확실한 특장점을 가진 핵심 메인넷들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병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어떤 크로스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로 상호 연결된 어떤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맥시멀리스트 같은 분들께서는 어떠한 한 이제 메인넷이 통일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토론과 그리고 조금 지나간 역사를 좀 봐야 될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인넷들이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경쟁을 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백투더 포인트로 사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암호화폐가 가졌던 조금 본질적인 부분, 즉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이유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분산화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한 이제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메인넷 2세대에서 조금 운용을 하다 보니 그 수수료의 문제, 그리고 굉장히 조금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웹2 네트워크에 비해서 느리다는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결국 이거는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성이 제한된다라는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릴레마 속에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즉 분산화랑 세큐리티를 조금 어느 정도 담보 유지하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3세대 메인넷들이 조금 내세우는 이제 가치들은 크게 네 가지로 조금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수수료가 낮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리디티라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일단 그리고 개발 환경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개발 환경을 조금 웹2 사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대서특필을 통해서 굉장한 프로젝트 펀딩을 받아서 우리는 프로미싱한 메인넷이다라는 이네 가지를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코인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고 이러한 TVL 증가를 도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 앱을 만들고 또 유저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아까 확장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확장성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확장성의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직적 확장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수평적 확장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수직적 확장성의 문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TPS,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이어 1 단계에서는 어떤 합의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2 단계에서는 어떤 그 레이어 1을 보강할 수 있는 레이어 2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레이어 2와 레이어 1 간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합의 방식 같은 경우를 좀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확장성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운용성인데 지금 각 메인넷들이 물론 이더리움처럼 굉장히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메인넷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넷들이 어떤 메인넷은 NFT, 어떤 메인넷은 조금 디파이 같은 부분에 조금 일반 초반에 조금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메인넷 간의 어떤 상호 운용성이 조금 발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레이어 1 단계에서 그런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조금 평탄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이러한 레이어 1 간을 엮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레이어 1의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치중하는 부분이 이제 메인넷이니까 이런 메인넷의 확장성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고민하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TPS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 속도가 낮으면은 당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상호 운용성이 낮게 되면은 지금 전통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메인넷들은 전통 산업의 어떤 전통 화폐들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을 또 펼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어떤 큰 틀의 경쟁이 있어서 당연하게 운용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서비스 확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첫 발표자께서도 보여주셨던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비자가 1초에 24,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기존의 메인넷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현돼 있지만 이더리움은 사실 15개 수준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느렸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메인넷들 간의 어떤 속도 경쟁뿐만 아니라 좀 궁극적으로는 전통 화폐 그리고 웹2 경제의 트랜잭션 TPS를 뛰어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적 확장에 있어서는 이제 본 장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 같은 것인데 어떤 현재 같은 경우는 한 메인넷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넓혀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유저들이 현재는 웹3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저들이 웹3를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성을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보여지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 본질적으로 가졌던 특성인 분산화와 보안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확장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일단 4개 정도로 뽑아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샤딩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양하게 좀 분산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식이고, 이더리움이 본 방식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방식은 이제 플라즈마 방식이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체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언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연결해서 핵심 정보만 좀 추려서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속도를 늘리겠다는 방식이고, 사이드체인은 어떤 체인 간의 연결성을 도모하는 방법이고, 롤업 같은 경우는 온체인 방식으로 어떤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속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메인넷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과 조금 어떤 특장점 내세우고 있는지를 조금 간추려 보았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지금 웹2 시대에 가장 사실 전반적인
어떤 메인넷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DApp수라든지 킬러 DApp도 상당히 많고, 오픈씨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유명한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TPS가 너무나도 낮고, 그 다음에 가스비가 너무나도 높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더리움의 가스비 변화인데, 이제 가스비에서 변동하는 폭을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몰렸는지, 혹은 조금 이제 분산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스비 변화도 굉장히 조금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제약사항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좀 진화함과 동시에 조금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거래 속도랑 가스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듈형 블록체인 전환 같은 경우는 뒤 설명드렸던 어떤 샤딩 같은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고, 그다음 그 외에도 레이어 2 솔루션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후에 설명드릴 어떤 폴리곤이라는 어떤 암호화폐가 조금 그 이더리움의 주요한 어떤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시작한 이제 메인넷인데, 이더리움과 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높은 TPS,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낮은 가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케이크스왑 같은 저희가 좀잘알 만한 어떤 킬러 디앱도 보유하고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이제 시파이 바이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켓 파워를 기반으로, 그리고 어떤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킬러를 자처하면서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이제 택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카르다노인데, 카르다노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이제 그 메인넷인데, 이제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더리움보다 조금 높은 TPS,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가스비,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연산과 거래를 구분하는 이중 레이어 방식을 통해서 조금 어떤 TPS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고요. 현재적으로는 사이드 체인을 추가해서 이론상으로 TPS를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명성에 대비해서 이제 카르다노 이제 크라우드를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 디앱 수라든지 어떤 활성 디앱의 스킬레 디앱 같은 경우가 현격하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카르다노 재단에서는 이제 올해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떤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확장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메인넷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시총 9위에 위치하고 있고, 본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POH, Proof of History라는 조금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의를 통해서, TPS를 현격하게 증대시켰고, 이 TPS는 아까 보여진 비자보다는 이론상으로는 빠른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비는 당연히 TPS가 빠른 만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을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디앱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직 에덴이라는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오픈시를 넘볼 정도로 굉장한 킬러 디앱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매직 에덴과 오픈시의 거래량인데, 이제 5월 15일쯤에 보시면은, 잠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오픈시를 살짝 이제 역전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픈시가 좀 이제 그 넘버원 마켓플레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라는 생태계가 확장함과 동시에 어떤 매직 에덴의 이제 추격도 조금 놓치면 안될 포인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라나는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메인넷 3에서의 어떤 성패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증가함과 동시에 기존에 가졌던 분산화와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일 것 같은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그저께 또한번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지금 솔라나의 문제 같은 경우는 노드를 굉장히 고성능 노드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드 수가 조금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가스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조금 취약하다라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향후 어떤 이더리움과 경쟁하기 위해서, 향후 좀더 성장된 메인넷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다음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과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레이어 제로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체인들을 연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분야의 어떤 체인들과 다분야의 코인들과 그다음 디앱들을 조금 보유하고 연결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본질적인 릴레이 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그 파라체인들을 이제 브릿지 체인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체인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오브 플랫폼, 블록체인 오브 블록체인을 꿈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론입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중국 기반의 그 메인넷이고요. 이본 트론 같은 경우는 뭐 TPS의 증대, 그리고 가스비의 비교적 낮은 것 등을 포함해서 사실 또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바라든지 이런 웹2에 친숙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단순히 웹3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2 생태계에 있던 사람들이 웹3 생태계로 좀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떤 좀 강력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기앱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OW, POS, 뭐 조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POH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DAG라는 전혀 다른 이제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블록체인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긋난 방식인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과 그리고 그 분산화되는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제 그 TPS 속도를 4500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킬러 디앱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주요 디앱 현황을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일단 어떤 현재 그 유저들이 사용하는 유저 수라든지 아니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낮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올해도 생태계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아발란체 DAG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들이 정말 체인 형식으로 하나의 블록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조금 느린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DAG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병렬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조금 처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어떤 확장성을 개선하고 TPS를 개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핫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어떤 솔루션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라즈마, 롤업, JK 롤업 등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인터넷을 꿈꾸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높은 TPS 그리고 낮은 가스비로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져가면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테조스인데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초반에는 이제 온체인 거버넌스 기반으로 하드포크 없이도 어떤 소프트포크만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사실상 이제 다른 이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메인넷과의 특장점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횡보를 좀 그리고 있다고, 성장 횡보를 그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OBJKT 같은 어떠한 마켓 플레이스가 이제 킬러 디앱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킬러 디앱을 통해서 어떤 그한 생태계가 조금 지탱될 수 있는 부분 혹은 한 생태계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오스는 저희가 사실 2018년 있던 초기 단계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오스 이제 메인넷인데 일단 위임 지분 증명, DPoS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TPS를 조금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1500 수준의 TPS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속도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았고 실제로 현재 D앱도 아직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주요 D앱의 현황을 보았을 때는 활성 유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 자체도 떨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타 체인, 새로운 체인에 대비 특장점의 부재로 조금 성장 횡보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하면 이러한 저희가 메인넷의 발전 동향 그리고 주요 메인넷들이 어떠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좀 보았을 때 현재 메인넷 3.0 시대에 좀 KSF는 좀 6가지 정도로 뽑힐 것 같습니다. 일단 4가지는 그 메인넷 3.0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낮은 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이드 체인 등 혹은 뭐 다양한 레이어 2 다른 방식이든 기술 혁신 기반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증대시켜야 되고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어떤 기존의 EVM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트론처럼 웹2 언어의 친화적인 부분을 제공함을 통해서 개발 언어를 증대시켜서 웹2 개발자들 또한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특장점을 기반으로 당연하게 프로젝트 펀딩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펀딩을 기반으로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3.0 시대의 새로운 부분은 이제 마케팅 부분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떤 코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투자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킬러 디앱을 발굴하고 혹은 개발하고 그리고 혹은 타 디앱의 타 메인넷으로부터의 이주를 도모하는 방식 또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코인 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는 결국 결론적으로 메인넷의 선순환을 그리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쟁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 걸좀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슬프지만 테라 생태계로 판단이 됩니다. 테라 사태 이후로 지금 생태계에 좀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라 생태계 가지고 있던 디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향후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디앱들이 메인넷 이전 혹은 자체 메인넷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 기반의 프리미엄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였던 원플래넷을 이전받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 아크원 계획을 통해서 지금 폴리곤으로 이주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테라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향후에는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서로 이주하거나 혹은 호환성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제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메인넷들은 이러한 경쟁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향후 몇 년이 지난다면은 어떤 메인넷이 조금 성패를 가지고 있고 좀 규모가 큰 메인넷이 될 것인가가 좀 가시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